안녕하세요. 영자 씨의 보고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가을 동치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준비물 무 2개. 한 800g에 한 1000, 한 700g 정도 돼요. 1800g. 쪽파 100g. 마늘 40g. 소금 200g. 그리고 생강청, 설탕, 물은 2리터짜리 두 병과 4리터 되겠습니다. 생수 4리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생수에다가 소금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소금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녹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일단 단 거를 넣는 것보다는 짠맛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단 거를 넣으시면 좀더 수월하게 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소금을 이렇게 타놓고요. 제가 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넣을게요. 200g을 준비했는데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200g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맞춰서 하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그럼 여기 지금 찌꺼기가 이렇게 뜨죠? 소금에 불순물이 네, 천일염이어서. 1000일염이어서. 그래서 이제 끓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끓여서는 사용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을 제가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썰어서 걸음걸음하게 썰어서 담을 건데요. 이 정도, 한 5cm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냐면요. 2cm 정도로 길이는 5cm고 폭은 2cm 정도로 해갖고 정사각형으로 썰어요. 이렇게 요 모양 보이시죠? 네. 이렇게 물을 썰 겁니다. 썰어 놓으시고요. 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통을 좀 주실까요? 스토브를. 네. 통이 너무 큰가? 통이 크다고? 그치? 너무 다클것 같아, 그치? 색은 끝내주게 이쁘다. 자, 무는 이렇게 계롱거름하게 다 제가 썰어 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청은 이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전 집에서 농사를 진 거라서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 잘라내고요. 익으면 맛있더라고요. 속대로 짤막짤막하게. 되게 연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서 넣을게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쪽파 이거는 원래 동김치는 그 저장해서 겨울에 동지 때 먹는 저는 그냥 넣는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다 잘라서 넣고요.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고추 삭힌 거 없으시는 분은 그냥 그 뭐지 매운 고추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보이기 좋으라고 일부러 유리병을 사용했어요. 근데 김치통에다 바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늘은 편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 40g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을 넣을 거예요. 넣으시면 되고요. 네, 좀 전에 4리터짜리 물에다가 제가
소금을 걸러서 넣는데 소금의 양은 100g 되겠습니다. 100g을 지금 가라앉혀서 보면 걸른다고 걸러서도 안에 약간 검은 찌꺼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살 부으세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찌꺼기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번 제가 물하고 그 무하고의 양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생강청을 제가 숟가락으로 수북히 하나, 얘는요 밑에다가 넣으세요. 그냥 저절로 여기서 가라앉게. 이렇게 나중에 싹 가라앉아 위에만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면포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번 간 볼게요. 한번 먹어봐요. 짭조름하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슈가 뭐 뉴스가를 넣는데 저는 뉴스가를 안 넣고 생강청에 설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넣고 설탕을 수북히 하나 두 개만 들어갈게요. 그러면 간단한 동치미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동치미 만드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